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 어귀엔 작은 매듭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형형색색 전통 매듭 작품들이 맞아주는 이곳은 대한민국 매듭기능 전수자이자 40년간 우리 매듭의 아름다움을 이어오고 있는 심영미 관장의 매듭 인생이 녹아있는 곳이다.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 옆에서 타소곳이 그 품위를 높여줬던 어진 소매들. 이처럼 궁중과 민가 어디에서나 쓰였던 우리의 매듭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전통 공예다. 멋의 필수품으로 쓰였던 매듭의 선에는 어떤 마음이 배어 있을까? 매듭의 자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표관하지 않아도 은은하게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그리고 악기만 하나 있다고 해도 거기다가 악기에 대한 유소를 하나 걸므로써 그 악기가 더 빛나 보이고, 또 가마에도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은 그 가마가 참 우스울 거예요. 그러나 가마에 대한 수식이 있음으로써 그 가마가 한결 더 돋보이고 그 안에 탄 주인공까지 돋보이게 하는,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은근하게 상대를 돋보이게 한 매듭의 활용들은 참으로 다양했다. 발에 걸어 늘어뜨리기도 하고 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주머니의 매듭선에 담기도 했다. 이거는 거울집이라는 건데요. 얼른 보면은 여성용인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남성용이에요. 이렇게 거울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매듭이 있어서 이제 차고 다닐 때는 이렇게 차고 다녔다고 해요. 선비들이. 예, 아마 멋을 내는 선비들이었겠죠. 선비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장도집에도 매듭을 달아 은은한 품격을 더했고, 굵은 매듭 아래 술을 길게 늘어뜨린 유소를 등에 달아 조상들은 매듭 하나로 멋과 운치를 살렸으니 기본 매듭만 30개가 넘는 우리의 전통 매듭은 장인의 손끝 정성에 의해 그 아름다움을 이어왔다. 8개의 톳에 실을 감꼬꾸와 끈목을 만드는 전통 방식은 손에 지문이 닳을 만큼 고된 작업. 그 인구의 노력이 빚고자 했던 매듭의 곡선은 자연을 닮은 자연의 선이었다. 사물에 따라서 그 모양을 보고 매듭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그 사물에 따라 짓기도 하고, 또 곤충에 따라서 나비 모양 생겼다고 해서 나비 매듭, 또 잠자리 모양 생겼다 해서 잠자리 매듭, 뭐 또 벌처럼 생겼다 해서 벌 매듭, 이런 식으로 붙여졌고요. 직선을 이어 맺고 조여 풀어내다 보면 어느새 그 선은 입체의 곡선이 되고 꽃과 나비, 잠자리의 날갯짓이 된다. 결국 우리의 매듭은 그 자체가 자연이요, 자연의 일부가 되고자 했던 마음인 것이다. 직선의 끈이 만나고 곡선으로 맺어지는 선의 드라마는 인연이라는 한국적 인간관을 오롯이 표현하기도 한다. 감정이 서로 교차해 끈끈한 정이 싹트듯이 곡선을 맺은 우리의 매듭은 인연을 귀하게 여긴 한국인의 마음이 묻어있는 것이다. 매듭이 사실은 그게 참 우리 민족의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그 모두 나서려고 그러지 자기가 쫓아내려는 아무도 안 하거든. 그래서 그걸로 늘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종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상당히 그 양보하고 겸양하는 미덕이 거기 담겨 있죠, 매듭에. 드러나지 않게 전체 속에서 어우러짐을 추구한 매듭의 미학. 옛 선조들의 겸양된 마음은 그렇게 매듭의 곡선 안에 유유히 살아 숨쉰다.